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Destroys the Amalekites,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Then David said to Abiathar the priest, the son of Ahimelech, Bring me the ephod. 그러자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바야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에봇을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 의류인데 앞치마 같은 거죠. 이 앞치마 위에 그 흉패를 달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이 있어서 우림과 둠민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림과 둠민에 대한 말은 없지만 그 에봇과 딸려 있는 흉패 안에 우림 둠민까지 합쳐서 지금 제사장 아바야다가 에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biathar brought it to him, and David inquired of Yehovah, "Shall I pursue this raiding party? Will I overtake them?" 그래서 아바야사가 그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고, 다윗은 여호와께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이그 도둑대들을 쫓아야 할까요? Raiding, 그 침략하느냐 말이죠, 공격하는. 이 공격하는 이 파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일당을 말하는 거죠.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그러자 Pursue them, he answered. 하나님께서는 쫓으라, 그들을 쫓으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You will certainly overtake them and succeed in the rescue. 너는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이 구출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우림과 둠밈은 보통은 이제 yes or no,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에봇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이 그 에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에 그냥 응답하시는 거고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So David and his 600 men set out. 그래서 다윗이 그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And they came to the brook Besor. 그리고 그들은 베소라는 그 시냇가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베소라는 것은 cheerful, 뭔가 유쾌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But 200 of the men were too exhausted to cross the brook. So David continued the pursuit with 400 men. 하지만 그 다윗의 사람들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서 그 시내 강물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400명과 함께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 처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었다가 나중에 200명이 추가가 되죠. 그 200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600명 중에 골고루 200명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보면서 그 시냇물을 건널 힘조차 없는 상황. 그때 다윗과 그 나머지 400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식구들이 다 지금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너희들만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서 멈추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200명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300명과 쫓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지친 부하들, 연약한 부하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They found an Egyptian in the open country and brought him to David. 그리고 한참 가다가 그들이 이제 그 들판에서 그 열린 그 시골, 다시 말해서 이제 탁 트인 곳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한 이집트인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And they gave him bread and he ate. 그리고 그에게 빵을 먹이고 그래서 그가 먹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그 나라 사람 그에게 이제 빵을 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은 바로 다윗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They gave him water to drink and they gave him a piece of a cake of figs and two clusters of raisins. 그들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그에게 그런 무화과 열매에서 나온 그빵한 덩어리를 주고 그다음에 두 송이의 그 건포도를 주었습니다. And when he had eaten, his spirit revived, for he had not eaten bread or drunk water for 3 days and three nights. 그가 먹고 그의 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는 그가 3일 밤낮으로 먹거나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야 우리의 온 존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속사람이 지금 강건케 되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 3일 밤낮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이집트인이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 아말렉 그 장수들과 주인에게서 떨어진 지 3일이 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은 이제 3일길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다를 공격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한 하루 정도 추격했을까요? 하루 아니면 한나절? 최대한 이틀, 뭐 3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이 한 일주일 내에 다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nd David said to him,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에게 말했습니다. To whom do you belong? 자네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And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는가? He said, I am a young man of Egypt, servant to an Amalekite, and my master left me behind because I fell sick 3 days ago.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집트에서 온 젊은 사람인데
저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리고 제 주인은 저를 뒤로 내버려 두셨는데, 나를 저를 버리셨는데, 이는 제가 3일 전에 아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집트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그 이집트인이 아말렉 사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외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다윗입니다. 네, 그런 다윗의 모습, 정말 아름답죠? 네. 우리의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We made a raid on the Negev of the Cherethites and on that which belongs to Judah and on the Negev of Caleb and we burned Ziklag with fire. 우리는 Cherethites의 남쪽 지역 그리고 유다에게 속한 그 지역, 그다음에 갈렙의 남쪽 그 지방, 갈렙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곳을 공격했으며 우리는 지글렉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Then David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눈이 번쩍 띄었겠죠.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Will you bring me down to this man? 자네는 나를 이 도적대들에게 좀 데려가 주겠는가? And he said.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Swear to me by God that you will not kill me. Or deliver me into the hands of my master, and I will bring you down to this man. 하나님께 나에게 맹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없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죽이거나 당신을 내 주인의 손으로 손에게 넘겨주시지 않을 거라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이 떼들에게 데려가게 모셔 드리겠습니다.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시죠. 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집트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이집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가 섬기는 이집트에 섬기는 그런 이집트의 그 우상신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그의 주인 아말렉 사람도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죠? 아키시 갓의 왕인 아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아키시는 다윗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이집트인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그런 우상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인데 And when he had brought him down, behold, they were spread abroad upon all the earth, eating and drinking and dancing because of all the great spoil that they had taken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out of the hand of Judah. 다시 말해서 그 이집트인이 다윗을 데리고 갔을 때 보십시오. 그들 아말렉 족속이 그온 지면에 흩어져 있었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그리고 유다 땅에서 취한 그 엄청난 그 약탈물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진탕 먹고 마시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And David smote them from the twilight even unto the evening of the next day.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쳤어요. 저녁 해질 무렵에서 바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꼬박 계속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And there escaped not a man of them, save 400 young men which rode upon camels and fled. 그래서 결국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간 그 400명의 사람들 외에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David recovered everything the Amalekites had taken.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이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He also rescued his two wives. 그는 또한 그의 두 아내 또한 그 구했고요. Nothing of theirs was missing from the youngest to the oldest, including the sons and daughters of all the plunder the Amalekites has taken. 그래서 그들의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어린 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았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간 그런 뭐 약탈물 중에서도 그 어떤 것도 그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David got everything back.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도로 되찾았습니다. 네, 계속 강조하고 있죠. He took all the sheep and cattle which were driven ahead of the other livestock, and the people shouted, "This is David's plunder."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양과 소를 취했고, 또 그것들이 다른 가축들 앞에 앞서 몰아졌는데, 사람들이 외쳐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그런 그 전리품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가축이 앞으로 앞장서서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로 구분한 거죠. 다윗의 몫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 또 승리를 보자, 또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 이제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나쁠 때는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도 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불평했다라는 거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아니면 어려운 환경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